To my Korean friends and readers, whatever success I've had in life has not been because of me. It's been because of the principles that I've operated by and have written down in this book. I hope that you will find them as helpful as I've found them and that many other people have found them. I also hope that they will encourage you to form your own principles, write them down, and get what you want most out of life. 같은 말이라고 해도, 누가 하냐에 따라 달리 들리고 같은 내용의 책이라고 해도 누가 썼는가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바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상의 주인공은 레이 달리오와 그의 저서 원칙입니다. 앞에서 누구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레이 달리오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하고 오늘에 있게 한 장본인이자 이 시대 가장 위대한 투자자이면서 기업가로 인정받고 있는 그의 가치관과 신념, 사명 등이 원칙이라는 제목을 달고 지금 제 앞에 놓여 있으며 잠시 후엔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책은 정확히 말해서 원칙이 아닙니다. 성공 원칙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그의 세 번째 저서입니다. 물론 그 뼈대는 원칙임이 분명합니다. 715페이지에 달하는 원칙의 방대한 내용에서 핵심만을 줄여낸 자신의 40년 성공 노하우를 아낌없이 녹여낸 책이 성공 원칙입니다.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자신만의 훌륭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유일한 바람이다. 레이 달리오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고 내린 결정을 실행에 옮길 때도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내 자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돈과 큰 명성을 얻는 것보다는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임무를 완수해내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세계부호순위 69위인 사람의 40년 내공,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돈 주고도 못 사는 지혜와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공을 보증하는 다섯 단계의 행동 지침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분의 2갑자에 달하는 내공을 온전히 흡수하느냐 흡수하지 못하느냐는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책의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시청하신 후 유익함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인생이라고 불리는 모험이 가득한 긴 여행을 하고 있다. 아직 마주치지 않은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모험이 펼쳐질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이 여행의 끝자락에 있고 대부분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나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중 일부를 알려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당신의 성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몇 가지 원칙들을 전해주고 싶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헤쳐나가기 위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훌륭한 원칙이다. 원칙은 당신이 앞으로 마주치게 될 현실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자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처방전과 같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원칙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경험을 통해 수백 가지의 원칙을 만들었고 이것을 다양한 책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런 원칙들은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내 성공에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수백만 명에게 도움이 되었고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이 얇은 책을 통해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원칙들을 공유하려고 한다. 부디 당신이 스스로 나의 원칙들을 평가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당신만의 원칙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 당신을 꼼짝 못하게 가두는 주변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시간은 항상 강처럼 자연스럽게 흘러 우리를 현실과 마주치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가는 일은 멈출 수 없고 따라서 현실과의 만남을 피할 수도 없다. 우리는 단지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현실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일생 동안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수많은 현실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당신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좋은 결정은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선물하고 나쁜 결과는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손해를 끼칠 것이다.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현실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알게 되고 그 현실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원칙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도 처음부터 원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주로 실수를 저지르고 실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평생에 걸쳐 나만의 원칙을 만들었을 뿐이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달렸고 넘어졌다.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달렸다. 그리고 다시 넘어졌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무엇인가를 배웠다. 그리고 더 좋아졌다. 그리고 덜 넘어졌다. 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과정을 즐기게 됐다. 심지어 넘어지는 것조차 좋아하게 됐다. 나는 잘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을 보석 같은 귀중한 보상을 가져오는 퀴즈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배우게 됐다. 여기서 문제는 다음에 이런 상황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고 이를 해결하고 내가 받은 귀중한 보상은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될 원칙이었다. 이것이 내가 나만의 원칙들을 만든 방법이다. 나는 이런 원칙을 적어두고 천천히 하나씩 고쳐나갔다. 분명 당신도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또 하나 얻게 됐다.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 진실인지 안다는 것은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는 의미이다. 성공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자연의 법칙을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나를 극사실주의자로 만들었다. 극사실주의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현실이 지금과 다르면 좋겠다고 바라거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이 나를 세 번째 원칙으로 이끌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당신의 꿈을 성취하는 데 집중하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과 그 현실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바로 이해하며 결단력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당신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원칙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일까? 우리는 스스로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나는 당신이 크게 성공한 기업가가 되고 싶다거나 야자수 아래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거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지 않다.
정말로 관심이 없다. 당신이 무엇을 원할지는 오로지 당신 몫이다. 나는 단지 당신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발전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 당신은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 특히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현실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 처음에는 나도 나의 약점, 실수, 문제들이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내게는 그런 문제나 단점들이 없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이런 고통들이 현실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 깊이 생각하라는 신호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고통 더하기 성찰이 발전이라는 공식을 배웠다. 이런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나는 다음과 같은 5단계를 실천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단계, 목표. 당신의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단계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대부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만 한다.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당신의 열정, 당신의 장점과 약점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을 정말로 잘 이해해야 하고 당신의 목표를 당신이 결정할 인생의 방향이나 경로와 일치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언제나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은 있게 마련이다. 당신은 깊이 성찰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교훈을 배우거나 목표를 향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결단력을 통해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 2단계, 문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내는 단계다. 문제는 늘 발생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제들은 고통스럽다. 발전하려면 문제를 찾아낸 다음 안일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 우선 문제를 파악하라. 원인을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찾아라.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논리적이어야 하고 문제를 정확히 구체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 라고 말하는 대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당신을 안 좋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 3단계, 진단.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이런 문제들을 진단하는 단계다. 때때로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가능성도 고려해야만 한다. 당신은 이런 발전 과정을 통해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문제점을 알아내고 극복해야만 한다. 4단계, 계획.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다.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를 만드는데 너무 치밀할 필요 없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보자. 시간을 내서 사려 깊은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에서 실행으로 바로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5단계, 실행. 앞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단계다. 이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균형 잡힌 해야 할 일의 리스트가 있어서 빠뜨리지 않고 문제를 처리한다. 이를 못하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그렇다면 여러 툴을 이용해 고칠 수 있다. 매일 해야 할 일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강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인생은
이 5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이다. 5단계 과정을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자연히 각종 우여곡절을 만나게 되고 당신은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적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5단계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상품, 조직 또는 당신이 아는 어떤 누군가의 발전 과정에도 해당한다. 이것은 단지 자연의 법칙일 뿐이다. 단순히 말하면 발전이란 적응하거나 도태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당신은 더 높은 수준의 성공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성공은 더 큰 도전을 불러온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추락도 고통스러워진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파멸할 수도 있고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 역경을 이겨낼 것인지 아니면 소용돌이에 휘말려 추락할 것인지는 우리가 기꺼이 실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달려있다. 성공을 위한 노력은 당신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좌절은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한다. 실패와 절망은 사람들을 선별한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이런 좌절과 실패를 불러왔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귀중한 교훈을 얻는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고 도망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성공은 목표를 달성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가 성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은 단지 믿기에 불과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성취하려는 노력 자체가 개인의 발전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진정한 보상이다. 나는 더 이상 보상을 얻기 위해 정글의 반대편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대신 정글에 머물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성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내 자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원어와 내 인생 너머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성공하기를 바라게 만들었다. 이것이 현재 내가 속한 인생의 단계고 성공을 위한 원칙들을 당신에게 전해주는 이유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우리는 모두 더 큰 진화 과정의 일부가 될 때까지 인생의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일들과 계속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든 기계 장치들은 언젠가 고장이 나고 그 부품들은 새로운 기계 장치의 부품이 돼 다시 시스템의 일부로 되돌아간다. 우리는 기계 장치에 애착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가끔씩 슬프게 만든다. 하지만 더 높은 수준에서 내려다보면 진화라는 기계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당신과 모험으로 가득한 당신의 인생이 정말 궁금하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원칙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해서는 잊어라. 단지 나의 원칙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당신의 필요에 맞게 개선하고 발전시켜라. 그리고 반드시 당신만의 원칙을 찾고 기록하고 당신과 더불어 발전시켜 나가라.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자신만의 훌륭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유일한 바람이다. 건투를 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